자, 서정욱 변호사. 그 신동훈 장관하고 박범계하고 전현직 장관이 세게 붙네. 재밌어. 아이, 박범계 한동훈이하고, 작살 나두구만, 박범계. 제가 여기 한동훈하고 박범계하고 응? 논쟁하기 전에 방송을 하는데, 그 자꾸 패널이요. 박범계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니다. 박범계도 이게 뭐, 판사 출신에다가 이제 뭐, 그 자기 청와대 근무 경력도 꽤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3선에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이 싸움이 뭐, 용호상박 불꽃 튀길 거다. 용호상박 같은 소리 하는데, 내 고양이 그럼요. 앞에 쥐더라. 그럼요. 야, 이 완전. 한동훈이 고양이면 쥐죠. 쥐야! 이거 아니, 생쥐야, 한동훈이 생쥐! 호랑이면 토끼도 안 토끼도 안 되죠. 돼! 그게 무슨 용호상박이라는 건 용하고 용도 호랑인데, 안 되는 소리야! 한동훈이가 용이고 호랑인데, 그럼! 박범계는 토끼 쥐새끼인데, 고양이면 그렇잖아요. 그럼 안 깨. 게임이 안 되죠. 딱 봐도 뭐 나오던데, 뭘 그래. 이 한동훈이가, 제가 항상 그러잖아. 보통이 조선 제일의 칼잡이다. 조선 제일 검. 근데 저는 계속 그랬잖아요. 조선 제일 검도 맞고, 그다음에 조선 제일 혀. 조선 제일의 혀를 가진, 아, 그 말솜씨 있잖아. 이거 좋아, 조선 제일 혀. 야, 서종욱도 이게 조선 제일 현대 이거 어이, 좋은데? 한동훈이한테 비하면 저는 뭐, 한동훈이 더 좋아, 이거. 아, 저는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조족 지혈도 안또 됩니다. 왜 이래, 또. 근데 이 한동훈이가, 네? 제가 이그 기사를 좀, 옛날 과거를 좀, 기사를 좀쭉 찾아봤죠. 한동훈이가 이그 전형적인 강남 엘리트 이미지가 좀 있죠. 있지. 뭐 생김새부터 말하는 투하는 거. 서초구에 신동초 나왔어요. 요 서초구 있잖아. 신동초등학교. 서초구에 신동초등학교, 그 다음에. 경원중학교, 서초구, 그것도 경원중, 서초구야. 예. 그 다음에. 그다음에 강남구 현대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아, 그 정도에 있는 거. 예. 그다음에 서울법대 구의학부이잖아. 서울법대 구의학부. 강남 서초에서 초중고 넣어가지고 서울법대 넣었는데, 서초구 잠원동 토박이더라고. 아, 잠원동 근데 토박이. 그 학교 다닐 때그 동기들 쭉 평을 들어봤더니, 네, 뭐야, 그래.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부터 한동훈이 모르는 사람이 없대. 오! 왜냐면 그때부터 키가 크고 어. 얼굴이 작고, 이게 뭐 연예인분들이잖아. 키가 크고, 수트팔이 죽이더라? 제가 오늘 반대, 키가 크고 얼굴이 작고. 저는 얼굴은 큰데 얼굴 반대인데. 얼굴 큰 걸라면 한동훈인지야 서정호한테 게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이는 대통령하고 누가 더 얼굴이 커? 하얗게, 아니, 서정호하고. 아,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 한동훈이가 학교 다닐 때부터 키가 크고 얼굴이 작고 하였대. 아, 그래. 근데 공부까지 잘해가지고 여자들한테 인기 있었구나. 여자한테도 인기가 좋고 남자한테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평이 좋고 반장을 도맡으라고 했대, 근데 한동훈이가. 학교 다닐 때 여자한테 인기 있는 건 나한테 안될 텐데. 요거는. 요거는. 근데 재밌는 게 선생님들의 신망도 두텁고 워낙에 카리스마가 있으니, 그 학교 보면 1진 2진만 노는 애들 있잖아, 일진 애들. 범죄자들. 얘들도 한동훈이 한 배는 함부로 못했대. 왜? 워낙 카리스마가 있고 싸움도 선생님들 보면, 잘하나? 아니 뭐 워낙 덩치 뭐 리더십 다 있으니, 이거 1진 2진도 사람 바람이 덤비잖아. 일진이 벌써 이게 딱 잘못 안 되면 건드렸다간 큰일 나지. 골치 아프다. 이런 교수가 있잖아. 소위 노는 애들, 날라리. 날라리들도 한동훈한테 함부로 못했다. 이게 인터뷰야. 야. 그 동기가 인터뷰한 게. 그래. 근데 제가 보니까 박범계가 날라리거든. 그다음에 김남국이 최강욱이 날라리잖아. 얘들이 뭐 실력이 어디서, 법으로 보면 날라리들이지. 서변, 저 박범계를 날라리에 비유하면 날라리들이 기분 나빠요. 노는 사람들이 이 사람만큼 멋도 있고 이렇게 춤도 잘 추고 이렇게 해서 좀 놀고 날라리 하는 거지. 박범계가 무슨 날라리하고 날라리 치기도 안 돼요. 거기는 고문관 뭐 이런 거 얘기해야지. 제가 이게 직접 들은 정통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이제 그 공무원들 출신, 교수 출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실력 있는 그다음에 사람 좋아해. 여의도에 막 정치권의 근달들 막 정치인 싫어하거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대. 뭐라고? 그런 사람, 정치인들 좀 중요한 일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이, 하는 말이야. 야, 너 거기 그 우리 동훈이 하는 거 봤지? 아. 김남국이 뭐 최강욱이 뭐 이수지, 동훈이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하지 않냐? 이게 수준이야. 동훈이 하는 거 봤지? 동훈이 하는 거 봤지? 그때 우리 청문회부터 몇번 완전히 그 철음의 아들 맛이 갔잖아. 이걸 박살내잖아. 보면 여의도 애들 국회의원들 수준이 대단한단 말이야. 그럼. 특히 그 야당 애들. 그저 철음의 애들. 근데 한동훈이가 워낙 잘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머리는 그게 내일이 박혀 있는 거지. 동훈이 하는 거 맞지? 동훈이 하는 거 맞지라니까.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 다. 요번에 여의도의 근달들 말만 만지 실력이 없다고 보는 거지. 요번에 박범계 하는 거 봤지? 그러니까요.
야. 아, 이게요. 논쟁할 때요. 이기고 저고 저는 화를 먼저 내면 지는 겁니다. 우리 아니, 어릴 때 싸움할 때요. 야, 커피 나는... 먼저 나고 피나마 지잖아. 그치? 먼저 울거나. 먼저... 근데 나는 이거, 이거 화를 너무 많이 내서 초장해. 아니, 박사님은 거룩한 분노고. 박사님 화내면 자빠한데. 그건 그냥, 그건 그래. 혼내는 거고, 화내를. 그건 거룩한 분노랍니다. 거룩한 분노야, 야. 근데 이 박범계 하는 거 보면 말이 막히면 논리가 뒤진다 생각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째려보더라. 그리고 침묵하면 째려보고. 한 10초간 논리가 말이 안 나오니까 째려만 봐. 마스크 벗었다 썼다 하고 그냥. 그 김양국이도 뭐 구멍가게 하면서 막 이게 전부 뭐냐면 법무부 있잖아. 네. 법무부에서 왜 인사검증하냐 이거거든요. 이 진짜 이게 무식한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인사검증 인사는요. 인사혁신처에 사는 거예요. 인사혁신처. 근데 거기는 인력이라든지 우리가 사람 검증하려면 정과라든지 범죄 이런 것도 많이 검증해야 되잖아. 그럼. 그러면 인사혁신처가 실제로 다 검증하기에는 좀 부족하잖아. 인적 자원이나.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어디에 줬냐. 청와대 비서실에 위임을 준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있잖아. 비서실에. 우리가 공무원법에 위임 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위임을 준 거죠. 근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다른 데 줘도 돼요. 이제 시행령 만들어가 행안부 줘도 돼. 그렇지. 이상민이. 행안부도 경찰이 있으니. 아니면 뭐 제가 보기 뭐 행안부에 주든 아니면 뭐 다른 기관 있잖아. 이런 데 줘도 돼. 그럼.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래도 법무부가 왜 검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과라든지 범죄 검증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법무부가 책임자지. 미국도 FBI 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냥 행안부든 여러 부가 있는데 아, 법무부가 가장 적합하다. 이래서 이 법무부한테 위임을 준 거예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이놈들. 아. 그래, 무식하니까. 이 사람도 그래서 제가 그랬지, 방송에. 너 사람을 보고 법을 곡해하면 안 된다. 자,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추미애나 조국이나 박범계였으면 법무부 인사검증 주소만 너 비판했겠냐? 에이, 이게 한동훈이기 때문에 너 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니고 다른 법무장관이었으면 너 법무부의 위임 준 건 문제 삼았냐 말이야. 한동훈이가 미운 거야. 그러니까 법논리는 법논리대로 가야지 사람이 밉다고 법을 갖다가 곡해하면 이건 법적인 게 아니죠. 이 일진보도 도한 놈들이네. 일진도 아이, 한동훈이 안 건드리네. 저 최강훈이나 저 김용민 큰 소리만 치지 진짜. 진짜 이게 법 무식한 뭐 무식한지 아니면 알고도 그래도 이게 고시부터면 그 정도는 알 텐데. 그러나 이게 국민들을 혹시무민하는 거죠. 그렇지. 속이는 거지 국민. 속인다고 저는 봐요. 맞아.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정책을 하나 소개하면 잘해요. 한동훈이가요. 전 네 가지 정책을 칭찬하고 싶어. 아, 예. 이런 스타 장관. 예. 이렇게 이래야 돼. 그럼. 뭐. 이번에 변협했어요. 변협 있잖아요. 변협이 보통 이게 비판단체입니다. 그럼. 정부 칭찬 안 합니다. 아, 잘 안 하죠. 이번에 변호사 협회에서 한동훈 장관 엄청나게 칭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거야. 성명서를? 변협이 한동훈을 국찬하는. 뭐라고 성명서에? 저 첫째. 예. 이민청을 만든 거 아주 잘했습니다. 이민청. 아. 왜냐하면 요즘 이게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죠? 그 이민이 들어와야 되잖아. 인구 감소했잖아. 근데 이민 정책이 중요하거든, 다문화. 중요하지. 이민청을 내가 체계적으로 이민 정책을 만드는. 이거 잘했습니다. 변협에서 한동훈 칭찬했죠. 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합을 신설했잖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는 이런 게 범죄 전담 수합부. 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범죄 수익 환수잖아. 이 전담 팀을 북부지검에다가 만들었어. 북부지검 범죄해서 처먹은 것들 다 환수하는 거. 제주에도 보면 이거? 제주에도 보면 이게 100억 횡령해서 변호사 잘 쓰면 3년 살거든. 그러면 나 3년 살다 놓아서 100억과 평생 산다. 평생 그런 놈들 30년 많아. 잘 살잖아. 그럼. 안 돼.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걸 환수해야 돼. 그렇죠. 네. 범죄 수익 환수부를 맞아. 서울 북부지검의 전담부를 저승사자 팀처럼 잘했네. 하고 또 맞아요. 그다음에 조세범죄 수사단도 발족했잖아. 이런 식으로 특별 수사팀 3개 이민청 이런 거는 잘 만들었다. 변협에서 발표한 거. 네 가지 잘했네. 또 하나 있어 잘한 거. 거기 네 가지 말고. 아, 변협에서 이렇게. 아, 변협에서 발표를. 그 촉법소년. 아, 그런 것도 연령 내리는 거. 나는 그거 진짜 잘했다고 봐. 지금 우리 형법이요. 네. 우리 형법이 1950년에 만들어진 그때하고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 그래. 그때하고 지금 나이가 들 덩치가. 와, 그때 14살하고 지금 14살. 지금 14살 쟤보다 덩치 훨씬 큽니다. 참. 범죄, 흉악 잔인 범죄 있잖아. 아니, 그거 좀 낮춰야 돼요. 뭐야, 이 게임 막, 그 엄청난 게임하고 저 인터넷 보고 이래가지고요. 잔인해요. 그럼요. 그리고 또 잘하는 거 있잖아. 뭐.
조국이가 셀프 방탈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그 범죄 수사 상황 있잖아. 모든 걸 비공개로 막아놨잖아. 맞아. 이걸 그 공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티타임이잖아. 차장 검사들이 기자들하고 이게 두 가지 점에 중요한 게 국민의 알 권리, 알 권리 보여 중요하고 또 이게 이걸 해야지 오버를 잡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보도가 많이 나가잖아. 그리고 우기잖아 이것들은 또.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것도 티타임에가 좀 알려주야 돼. 그럼. 언제쯤 소환합니다. 그래 언제 어떻게 합니다. 그래 오보도 맞고 이준석이도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야. 알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거든요. 맞아. 이걸 한동훈이 하더라고. 아 잘하네. 야 저는 장관들이요. 한동훈, 예? 이상민, 이상민, 그다음에 원희룡, 그렇게 원희룡 있잖아. 원희룡. 이 정도. 그다음에 그 국방부도 잘하지. 요즘 북한 그 이종섭 국방부. 이종섭. 예. 이런 분들. 잘해요. 이렇게 좀 이게 스타 장관 좀 많이 넣으면 이게 지지율이 뜹니다. 그럼. 일을 해야 돼요. 아, 지금 일은 아니, 일하다가 또 실수하면 접시하러 깰 수도 있지. 아니야. 근데 설거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렇지. 일은 잘하는데, 이게 준석이하고 권성동이 분탕 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은 잘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또 이게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지, 우리 고향 선배. 누군데? 고향을 좋아해서. 합천. 합천에 우리 유병욱 감사원 사무총장. 아! 우리 합천 선배. 유병욱 감사원 사무총장. 전부 감사해버리잖아. 선관위도 감사 들어갔더라고. 다 감사해. 뭐 선관위 들어갔어야 돼. 뭐 대북 문제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 있잖아요. 그 합천의 인물들 막 전두환 대통령도 합천 아니야? 그렇죠. 전두환 전두환 합천이 이런 식으로 좀 공무원들 한동훈 이상민처럼 일 좀 해라 이거지. 그렇지. 접시 깨더라도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요 지지율 올라갑니다. 열심히 하면. 그래. 열심히 하면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게 별입에서 이렇게 칭찬해 준 거 여기까지 제가 소개하면서. 저희가 이게 잘하는 장관들 박수 좀 치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럼. 이렇게 띄우고 있는 그래 보수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우파에 네. 이렇게 봅니다. 이야 스타 장관들 아, 마지막 하나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한동훈 장관 혹시 이게 법무부 나누고 보면 이번에 사면 하잖아. 아. 사면 할 때 꼭 그 사면 저는 안 해줘야 될 사람은 많이 했잖아. 저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김경수라든지. 김경수 좀 큰일 나지. 이석기. 네. 이석기 이런 거 아니야. 정경심이. 안 되지. 이런 사람들 사면해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사람 중에요. 네. 우리 억울하게 지금 그 수사된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 그때 우리 문재인 때 대표적으로 뭐 우리 그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해가지고 네. 김기춘, 조윤선, 조윤선 막 그때 허현준이라고 청와대 행정관도 구속돼서 네.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진짜 억울하게 좀 맞아. 지금 재판이 특검이 없어서 재판이 영구 중단돼 버렸어.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죠. 네. 검사가 없으면 재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 박영수가 사퇴해 버렸잖아. 박영수. 이 천하의 사기꾼 박영수. 천하의 박영수. 박영수 온갖 수산업자한테 돈 다 받아먹어가지고 사퇴했잖아. 아, 수산업자뿐이 아니라 대장동도 특검... 지금 연결돼 있잖아. 그렇죠, 대장동. 그런데 법이 그렇다면 특검이 없으면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 그럼 이게 검찰로 가져간다는 규정이 없어. 그러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연금 미제로 시효로 완성돼 버리거든. 이렇게 되면 안 되니 안 어떻게든 저는 그 특검이 하고 있는 재판도 해결해 주고 그때 억울하게 탄압받은 우리 국정원장 네 분도 있잖아. 네, 국정원장 네 분. 원세훈. 그다음에 우리 김관진 장군 소강원 소장 있잖아. 아, 김우사. 맞아. 이 세월은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로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선처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예. 선처. 사면해야 돼요. 맞아요. 예. 예. 좀 사면 내주면서 예. 우리 탄압받은 분들 네. 좀 배려해 주라. 네. 이걸 제가 한동훈 장관과 네. 윤석열 대통령께 네.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네. 아,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한동훈 화이팅! 이상민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